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4일 공병호 TV는 문재인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다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댓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샌드루님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불러다 파한대소하는 저 사진은 볼수록 소시오패스가 아닌가 합니다. 악마가 있다면 딱저 모습일 겁니다. 아마 그 기생충을 불러서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이죠. 그러나 아마 그 사진은 두고두고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주 한참 전염병이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맥락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공개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두님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확실하게 지켰습니다. 우리 옛말에 말이 씨앗이 된다 그런 속담이 있죠. 말이 씨앗이 되죠. 세 번째 박우열님입니다. 걱정입니다. 대구에서 직원 30명 정도의 조그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르른 판을 긋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직원들 무사히 다 출근해 있으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한없이 듭니다. 매일매일 이런 마음입니다. 어찌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박우열 사장님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납기는 정해져 있을 것이고 아주 그 질환이 덮쳤기 때문에 30명 직원 같으면 30명 안전이고 그 30명들이 대부분 4인 가족이면은 그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 회사가 무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참애 많이 씁니다. 네 번째는 알로하님입니다.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일군 나라. 두 번이나 줄을 서서 마스크도 못 사니 눈물이 흐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거죠. 60년 생대던 배급받았던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는, 60년 이전 세대는 물도 배급을 받았고 뭐든 배급을 받았던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마스크 대여를 보면서 착잡했을 겁니다. 1960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또한번 배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펄리님입니다. 만삭이 된 며느리가 일터로 나가야 하는데 마스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흐릅니다. 어찌 국민을 이렇게 만드는지요?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만드는지요? 이번에 마스크 대란 그야말로 국가 경영의 실패입니다. 2월 4일 날 대만이 마스크를 전략 물자로 지정했으면 대한민국은 2월 20일 넘어서 그렇게 하죠. 그 사이에 1억 5천만 장 정도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섯 번째 양창준님입니다. 반일과 이번 우한 폐렴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 저가 항공사는 거의 부도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 대통령이 만든 업보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반대로 가는 현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일 지소미아로 인한 한일 간의 갈등 때문에 한번 타격을 받고 이번에 우한 폐렴 때문에 또 한번 타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가 항공사들이 거의 도산 지경으로 몰렸다 그 말씀입니다. 뭐 이런 일자리만 없앤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탈원전이라 해서 그 멀쩡한 두산중공을 비롯해서 관련 1차 밴드, 2차 밴드를 다 몰락의 상황으로 밀어넣었죠. 문 대통령은 그냥 아마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모르죠. 뭐 이번에 4월 15일 날또 국민들이 눈이 가려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동안 집권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망쳤습니다. 나라의 근간이나 기초에 해당하는 경제, 안보, 한일 관계, 한미관계, 원전산업, 근로의욕 뭐다 망친 거죠. 외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망치려고 해도 그렇게 잘 망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아주 야무지게 망친 거죠. 이제 그 망치는 것에 거의 결정타가 우한폐렴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활동이 한달 이상 정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수출하는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81개국에서 입국 거부를 받으니까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김은희님입니다. 그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시진핑 방한과 국민 모습을 바꿨다는 것.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시진핑 상반기 방한에 눈이 어두워서 조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외국인을 차단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아주. 그 외에는 다른 조건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그런 지도자의 실책, 패착에 대해서 분명히 아마 책임을 물을 겁니다. 여덟 번째 왕 애남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까지 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 동네 이장 노릇하는 것도 아니고 분통이 터져서 돌겠습니다. 참 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부분의 국정운영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장관이든 차관이든 다 허수아비처럼 보입니다. 아마 거의 허수아비일 겁니다.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걸 수행하는 정도죠. 아홉 번째는 셀리시아 킴님입니다. 시진핑이 오든 말든 그 양반이 방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묻는 거죠. 그렇게 뭐 의도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결국은 시진핑 상반기 방한을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나 건강보다도 더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초기에 우한 폐렴에 오염원 유입을 막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시진핑 상반기 방한이 일반 국민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결정 내리고 의사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할 말이 없는 거죠. 정재인님입니다. 운동권 인사들 아마추어식 행보는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은 기본이고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머머 같은 놈들입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정말 아마추어죠. 전문가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뭐, 국정의 모든 분야에 손만 대면 망치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고 하니까, 경제를 모르는데 경제를 아는 것처럼 하고, 예. 뭐, 김상조나 장하상이나 이런 사람들 다 교수지 않습니까? 평생 자기 돈으로,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리스크를 안고, 그냥 25일이나 20일 되면 꼬박꼬박 돈이 예금 통장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나도 지식이 난 사람인데 뭘 알겠습니까? 현장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뭘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고 폼을 잡으니까 나라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1번째는 융동숙님입니다. 스스로 속국으로 낮추고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입장만 고수했어. 국민이 얼마나 더 죽고 힘들어야 인지할까요? 저런 고집은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 거죠. 12번째는 해오정님입니다. 미국 일본에게는 죽창 들고 싸우자 하더니 우리 민족을 가장 많이 침략하고 가장 많이 죽인 중국을 빠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이 나라를 이끌고 싶은 몸부림밖에 볼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유를 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압제를 많이 당했습니까? 거기는 뭐 그냥 친중, 굴중 이렇게 나가고 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13번째 강근성님입니다. 중국인을 막지 뭐안 하면 방역을 왜 합니까? 어차피 방역해봐야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또 걸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참 이성적으로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참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해는 다시 떠오르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권력이란 것이 만년천년 갈것 같지만 어디 여름 되돌아오면 만년천년 가던가요. 그러니까 꿋꿋이 참고 자기 분야에서 길을 개척해 나가고 특히 지금처럼 우한폐렴 때문에 전국이 소란스러울 때는 여러분이 건강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구 시민이나 또 경북의 도민들 계시면은 정말 몸 건강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